처가 식구들도 합류했다. 아,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피곤하지. 고생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손잡고 가. 첫째 수아부터 알아서 착착. 안녕하세요. 세 자매가 앙증맞은 동생들을 한 명씩 챙긴다. 엄마. 누구? 엄마 때문에 끝나요. 가벼워서 가벼워서. 펜팅을 장식하고 싶구만. 이거 만들어줘 이거. 아니 가벼워서 들었다니까. 그렇게 아무리 가벼워도 나이가 70인데. 아이고. 저 등 봐라. 등 다 베졌다. 등 많이 났어요. 동선의 다섯 식구의 장모님까지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 대가족 분위기가 제대로 난다. 아이, 창문 일부 닫았어요. 성남시의 지정석은 장모님 곁이다. 한동안 처가에서 함께 살았고 아이들도 키워주셔서 흉어물이 없다. 지하 세 살 때 이사 나왔어. 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저희 2005년. 2005년? 네. 그럼 10년. 그럼 딱 만으로 뭐 만 따지고 따지면 횟수로 10년. 20년. 20년? 예. 벌써? 그래 만들고 조카를 조카들을.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만든 줄 알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막연했을 때 몸소 보여주셨는데. 제가 받은 거를 어떻게 이제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흘려보내야지. 뭐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도리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현실에서 뭘 어떻게 자꾸 뭐 해주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서로 충실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네. 흔쾌히 가족으로 맞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은 지금도 사무친다.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나오라고 손짓한다. 헐, 내 신발 꺼내줬어. 오, 대박이야. 잘 꺼내줬다. 오늘도 뭐 설치하실래요? 응. 같이. 수아야. 하나, 좋은 둘, 공기 3번. 마셔야지. 1번. 이 동네 사는. 바람결에 실려온 나무 향이 싱그럽다. 1번, 2번, 3번. 네. 기억해 두고 싶은 순간. 3번이 누구야? 어머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4번 하십시오. 4번. 4번? 우리가 이러면 우리 0번 해야지. 손잡고 걸으면 되지. 처음엔 장모님의 따뜻한 미소나 다정한 말이 어색했었는데 한결같은 자상함에 성남신 많이도 변했다. 자, 소울아. 소울아, 요거 사진 찍어봐. 신소 사진, 응? 신소 사진. 네, 하나, 둘, 셋. 셋. 됐어. 하나, 둘. 지아 누나, 우리 이거 타. 지아야. 뭐지? 거기 잘 가네. 하나, 둘. 이거 타고 있어. 이거 타고 빨리 와봐. 어머니 이게 좌우로 흔들려, 많이 흔들려. 가족의 소중함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찾고 싶어갖고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등록도 하고 경찰서에도 몇 번씩 찾아가고 뭐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있다 계시다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꼭히 뭐 찾아갖고 뭐 이때까지 못한 효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일단 보고 그냥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제 낳아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도 또 표현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글로브 하면 글로브는 행복이고 내 글로브는 행운이고. 행복은 많이 있는데 행운은 별로 없네. 우와 할머니. 설마요. 설마요. 이런 게 행복 아닐까. 어때? 놀랄 따름이에요. 예, 이렇게 좋은 가정, 이제 좋은 아내, 장모님,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네네. 또 많은 여건도 그렇게
뭐 와이프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예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냥 지내니까 뭐 놀랍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보면서도 아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예. 외롭고 고단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기적 같다.